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7월을 코앞에 앞두고 이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예전에는 내가 이용하는 장소를 어디론가 옮겨서 네, 이렇게 바다도 좀 보고 네, 이런 바캉스가 유행을 했다면요. 이제는 뭐 수면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수영장 함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 호텔에서 이용하는 호캉스가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아주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좀 편안하게 일상의 쉼을 좀 얻어보면 어떨까 해서 홈캉스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홈캉스. 아무래도 집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홈캉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용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명 홈캉스 용품인데요. 어떤 아이템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잠자리가 좀 편안하셔야 되잖아요. 네. 뽀송뽀송하고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 커버라든가 가정에서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시원한 소재의 소파 커버라든가 네. 또는 카펫, 소품 이런 것들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어떤 스타일의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다가올 여름휴가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충북 오늘은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을 전해줄 두 분의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윤 리포터인데요. 우리에게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이 빈 부지에 저곳에 아파트가 생긴다더라, 빌딩이 생긴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는 곳 있잖아요. 근데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곳에 보면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죠. 저기 땅 파다가 혹시 유물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 청주에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유물이 밝혀진 건지 그리고 또 보존과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이야기 만나보시죠. 약 46만 평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 그 아래 역사가 묻혀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2차 부지 일부 유적이 현장 보존됩니다. 문화재청은 분묘 6기와 제철 유구 3기 등이 발굴된 곳은 흙을 덮어 잔디와 회양목을 심고 안내판과 관람로를 설치해 공원화하라는 보존 방안을 통보했습니다. 친환경 산업시설 용지, 대규모 상업 유통단지 등 수많은 이름을 지닌 그곳.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묻힌 역사의 비밀, 가장 먼저 국립청주박물관의 특별전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시 이름에 마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학창시절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마한. 마한 지난 변환에서 사만이다 뭐 이 정도로 배웠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마한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가요? 지난 변환 마한 사만 이렇게 사만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마한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쪽에 마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서 지역에서도 청주 송설동 유적과 오송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전라남도 마한 문화와 같이 아주 큰 체력을 가진 문화가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익히 알려진 마한 문화는 발굴된 사료들이 풍부한 호남 지역. 반면 충청도에 해당하는 호서 마한은 그간 공백에 가까웠는데요. 때문에 청주 송절동과 오송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교과서 내용을 바꿀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청주 송절동 유적은 오송 유적과 더불어 2세기에서 4세기, 즉 마한에서 백제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집자리와 무덤이 대규모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철의 제련과 철기의 제작 과정까지 알 수 있는 제련로, 단야, 제철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이 되어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크기가 각기 다른 덩이쇠도 발굴이 됐는데요. 이게 지닌 의미는 단순한 쇳덩이 그 이상입니다. 덩이쇠를 가지고 유통을 하면 그 철기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거기서 다시 철기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만들 수 있는 철기에 따라서 모양이나 이제 무게를 달리 이제 덩이쇠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공 전 제품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갖고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유통에도 관여했다는 네, 그 추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호서의 마한 유적 발굴은 지역 역사 전문가들에게 환영받는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테크노폴리스입니다. 개발의 시작이었던 1차부터 2차 추가 확장까지 모두 철제 유적이 발견됐지만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문화재 발굴에서 제일 최종에 걸리는 것은 보존입니다. 그래서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고서만 내고 끝난 기록 보존이 있고, 그리고 현지에 그대로 두는 현지 보존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전 보존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공사를 시행하는 데서 봐서는 이전 보존이나 아니면 기록 보존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현지 보존이 문제죠. 그래서 1차 그 테크노폴리스 1차 발굴 조사 때는 이전 보존 성격으로 해가지고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이번 추가 발굴 조사에서는 현지 보존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1차부터 발견된 유적을 2차가 되어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한 의심을 키웠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유적이 발굴된 걸 몰랐단 말이죠. 왜요? 왜 몰랐어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은 한국고고학회가 한참 나중에 그 학술대회를 할 적에 그 해에 잘못된 발굴, 처리, 사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온 것 중에 그 테크노폴리스 1차 그 사업지구가 발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그때 과정도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적인가 그때 알았어요. 혹시 일부러 숨기기라도 한 걸까요?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측에선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 통제를 했다는 등 뭐 이런 부분이 일부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고,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단체라든지 뭐 시위 같은 데는 당연히 뭐 당연히는 안 했지만 뭐 다 공개를 했고요. 문화재 쪽에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한테는 다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까지는 뭐 일부러 뭐 마이크 대고 홍보해가지고 와서 좀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금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일부러 숨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1차와 2차의 보존 방식 차이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걸까요? 개발 당시 지표 조사를 지시했던 청주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주거지 6인데요. 그쪽이 현재 지금 무심천 그 화산이랑 비슷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잠기는데요. 2차 부지도 평지 같은 경우는 그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잠기거나 이런 경우에서 좀 보존이 어려워서 1차 부지 당시에는 현지에서 보존하기 어려우니 전시관을 건립해서 전시관에서 이전 보존하는 걸로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구릉지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원 조성해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테크노폴리스 부지에는 작년에 물이 차오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지 보존이냐 이전 보존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되는 건데요. 문화재 보존은 이제 뭐 주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 의견이라든지 뭐 학계 의견은 그분들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하는 거는 그 전문가 검토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 시는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해당 보존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개발하려는 부지가 3만 평 이상이 되면 무조건 문화재 심의를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전산행정 시스템을 통해 그 땅에 유적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테크노폴리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절차를 따르랴, 시민의 의견도 들으랴 무척이나 바빴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그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화재의 훼손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물론 회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뭐 지금 뭐 이슈화되고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을 해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 수용해서 심의회가 지난 6월 19일 날 있었는데 거기를 우회해가지고 도로를 해서 데크도 설치하고 또 문화재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 위치에다가 해양로를 짓는 걸로도 안을 내가지고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사업자. 그간 버틴 이유는 비용 때문이겠죠? 1차 때는 이제 그 어차피 이전 복원시켜가지고 그 땅에 대한 그 현 문화재가 나온 부지에 대한 손해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2차 이번 추가 확장 부지에서는 이미 분양된 필지, 분양 예정인 필지가 네 필지가 이제 그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십억 정도는. 현지 보존하자는 시민단체 입장,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은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유적의 보존이 되는 거는 그 다들 이제 조사단한테 조사단은 중간이고 사업자는 저 뭐 돈이 남아야지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저것 아니면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래서 아무튼 서로 잘 됐다고 봐요. 그 뭐냐면 이 문화재라는 게 어차피 공적인 것이고 후손에게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보존에 대한 책임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사업하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봤을 때 한쪽에 이제 개발도 무난히 가지만은 보존도 찾고 근데 보존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잔디 뭐야 그냥 한쪽에 공터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한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다는 데서 의미가 좀 있죠. 청주시에서는 테크노폴리스와 비슷한 설례가 있습니다. 혹시 현재는 자연공원이 된 옛 당산동부 배수지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제수변실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저 산 밑에까지 큰 물탱크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 시민들이 다 여기서 흘려내는 그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청주 인구가 커지니까 많아지니까 지금 지북동 정수장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을 자연공원 만든다고 할 적에 우연히 시민 답사단을 인설해가지고 저 등록문화재 동부배수지 제수변실을 보러 저 산을 넘어서 오는데 막 이걸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중지시키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때 중지시켜서 이런 벽면과 기둥 뭐 저런 천장 뭐 이런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물탱크에 있던 기둥인 거죠? 그렇죠. 이 전체가 우리가 물탱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산공원 자연마당이 가진 역할은 서식생물종 보호, 우암산과 무심천을 연결하는 도시 숲기능 복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부수고 나서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부수지 않았다면, 혹은 부수는 것을 멈추지 못했더라면 지금 공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곳에 서서 드는 생각은 테크노폴리스의 현재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공원으로 쓸 거였으면 좀 이 모든 것들을 살려서 문화유산 겸 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탱크 위에는 뭐 잔디나 꽃을 갖고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고 공원으로 만들고 여기는 탱크 안에는 이렇게 출입문만 내서 문화공간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25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조성을 하고 이 탱크를 물탱크 세계를 깨부시기 위해서 청주 12억을 더 추가해서 30억 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지금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뭔가 문화재와 공원이 그나마 이렇게 많이 막 기둥도 있고 이래서 잘 분위기를 살린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문화재 그리고 발전의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하자면 문화재와 개발과의 서로 상충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서로 잘 보완하고 소통해서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개발할 건 개발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 청주는 물론 충북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획기적이고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 땅을 정의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테크노폴리스, 그 아래 잠들어 있던 미지의 역사는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네, 테크노폴리스 2차 부지의 유적을 일부 현장 보존하겠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습니다만 네. 또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면은요, 청주시 사업 시행자, 발굴조사단, 시민단체 등등 얽혀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만나고 오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입장이 어떤지 좀 이해는 갔는데요. 지금 25일에는 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이 문화재청과 같이 상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 테크노폴리스의 보존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잘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3차 부지까지 진행이 남아있는 만큼 개발 그리고 그 보존의 중간 지점을 잘 명확한 해답으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개발에만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형식적인 보존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